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이스터 아닙니다. TV를 야, 오늘은 인증제라는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 대첩을 행주산성을 근율 장군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라는 3대 대첩은 행주 대첩, 삼산도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 해보겠습니다. 아, 행주산성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면은 산성 입구에 안내문과 안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표를 사야만이 입장을 할 수 있는데 무료 입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주차장 주차비는 내야 됩니다. 비싸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행주산성 안내도를 갖고 쭉 올라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근율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넘넘해 보입니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을 쭉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좀 밀어주세요.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은 잘 닦아놨기 때문에 등반하기보다는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근율장군의 영정을 모시는 충장사. 나뭇잎이 활짝 피어있어 나와 있는 봄과 여름에는 길이 아주 멋져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네요. 입장료 안 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 충장사라고 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시장하신 거라고 합니다. 바깥만 보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박물관 쪽으로 한번 갑니다. 네. 길은 도로는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차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박물관 입구입니다. 그런데 저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놨네요. 다시 올라가야죠. 뭐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데 문짝 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물훼손 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에 제에 걸릴 수 있어요. 저 밑에 바로 한강이 보이네. 저게 행주대교. 여기는 바로 행주대교 내려 보이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길. 어디냐면은 진강정이라고 예구들과 맞서던 최일선의 지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길은 한 200m 정도. 저 길 쭉 따라 내려가면은 한강이에요. 이게 외부하고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동양산 고도가 125m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방금 등봉이 한 200m 정도 내려왔으면 바로 코앞이 대구하고 아마 100m, 2m 정도, 200m 정도에서 싸웠던 거 아닌가. 높이는 비슷하다는 것도 거리가 있죠. 바로 앞에가 바로 한강이에요. 대구가 이제 강을 건너서 한강을 건너려고 했던 500년 전에 그 행주 대첩 전투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운동은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의 흔적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날씨가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흔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진강정을 위로하고 위에서 올라가면서 내려다보고 양정으로 올라가면 바로 앞에 보이네요. 양정 앞에 올라가시는 분
흑양증은 아무래도 이제 본부와 다르게 비교되기 때문에 미션 2에서 최고 지휘자들이 있었던 장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틀어보면 아래에 다방이 있고 그래서 본부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션 2에 본부 지휘했던 장소로 보입니다. 한강이 다 보이죠? 바로 밑에 강이 한강이에요, 한강. 흑양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바로 흑양산 최정상에 있는 행주대첩비가 보입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대첩비가 나옵니다. 금방 올라오죠? 이게 높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뭐 산책하는 코스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대첩비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는데 금방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읽을 수는 없겠네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첩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들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첩비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대첩비 각이 있습니다. 대첩비 각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남아쪽에 이제 임진란 끝나고 나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비각을 채워 놓은 것 같은데 적어 놓은 글자들이 세게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판독을 해서 적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했죠, 금류장군과 행주산성에 싸웠던 우리 신도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첩비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덕양산 정상 고도 125m에 위치한 행주산성 대첩비입니다. 행주산성, 행주대첩은 우리가 가끔 행주치마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행주치마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전투에서 우리 부녀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가지고 그 자른 치마를 가지고 돌을 날라서 그 날른 돌을 가지고 외부와 싸웠다 해서 행주치마라는 단어가 그때 유래했다. 지금도 행주치마라고 얘기하죠. 이 대첩비에서 쳐다보면 바로 밑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사각증이 흑양증이고요. 네. 여기서 정상에서 보면 사방이 다 보이죠. 뻔히. 전투에서 좋은 위치에 점했기 때문에 아홉 차례의 외국와의 전투에서 다 승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함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였던 이 행주 대첩은 강군이 한 30명, 의병이 6,000명, 해서 한 9,000명 정도가 일본인하고 싸웠는데 9차례 다 이겼고 일본인들의 사상자가 한 5,000여 명 정도 났던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이 물러나고 이 전투를 지휘했던 건율 장군은 도원수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대첩비에서 동서, 남북을 다 쳐다보면서 전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 여기 행주산성에 가보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선조들이 어딜 갖다 기대고 있는지 한 번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입구 쪽에 식당 것, 정문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이 오르는 입구 오른쪽으로 고양시 의정 보호
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카페도 있고 한강까지 연결돼 있어 공원이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성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에 옛날 백제 삼국시대부터 토성이 쌓아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신라와 고구려와 치열한 영토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이 바로 토성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토성이 양쪽으로 쌓아져 있어서 이 언덕이 아니고 토성은 인제로 쌓아놨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파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투가 있을 때 생각이 실려있던 이런 어떤 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토성을 따라서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화산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토성과 이제 토성의 마무리 지점에 가서 외부와 우리와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조금만 더 내려가면 유진내란 당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들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쪽에서 돌과 창과 뭐 여러 가지를 싸우게 했던 치열했던 일이다. 이렇게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산, 행주대첩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시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